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자연계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의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선생님과 인사부터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늘 성적표 받았는데 마음이 좀 어떤가요? 가채점 때보다 많이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예. 과탐이 한 등급이 떨어져서 그냥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저도 가채점은 점수 분석해봤고 또 오늘 성적표 나온 점수 분석해봤는데요. 성적표를 보면서 우리 학생이 참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좀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 학생 진로에 큰 불이, 환한 불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 그리고 가채점 점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입니다. 3학년 1학기 성적인데요. 국어 2.6, 수학 2, 영어 2.8, 과학 3.9로 등급 평균은 2.83이 되겠습니다. 실채점 점수입니다. 수능 국어 A 100분위가 100입니다. 1등급이고요. 수학 B 89에 2등급, 영어 94에 2등급이고요. 과탐에서 물리 1이 87%에 3등급, 지구과학 1이 92%에 2등급을 해서 등급 평균은 1.9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정시에 희망하는 대학은요, 가군의 성균관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계열이고요, 나군의 한양대 수학교육과, 다군의 중앙대 창의 ICT공학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좀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자연계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게요. 우리 학생 수시에 논술 전형 응시했죠? 네. 어느 대학에 지원을 했나요?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 이화여대 경희대, 경희대죠? 숙명여대까지 예, 그랬죠. 근데 숙명여대는 가지 않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네개 대학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네개 대학 최저는 다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논술 시험은 좀 자신이 있나요? 그냥 풀긴 풀었는데 사실 자신은 많이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뭐 수시에선 되긴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대학도 있어요. 사실은 수시에서 됐을 경우에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우리 학생의 운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정시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학과 쪽은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학생은 이제 그 상담 희망서에 취업 쪽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특별히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만약에 갈 거면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우리 학생 그 기특한 학생이고 참 흔히 보기 힘든 그런 학생이거든요. 왜냐하면 취업을 지금 대학 가면서 먼저 생각한다는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이 원하는 만큼 오늘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정시 지원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국영수 중에서 수학의 어떤 그 등급이 좀 낮아요. 그래서 89% 2등급 컷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영역 반영 비중이 낮은 대학 지원이 유리하고요. 탐구 두 과목 반영 대학이 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두 과목이 고르게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 제외가 아니라 두 과목을 동시에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특성화학과 쪽에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정시 지원 포인트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네, 역시 이제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점수 두 가지로 이제 봤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기 때문에 백분위 쓸 일은 거의 없고 표준 점수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표준 점수를 보면은 국수영탐 두 과목 반영했을 때, 한 과목 반영했을 때 이렇게 약간 이제 백분위, 누적 백분위가 0.3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성적이 이제 등급이 한 등급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수역만 가지고 이제 판단했을 경우는 누적 100분위가 2.1%니까 상당히 좋은 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탐구 두 과목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학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수학이 약간 부족하고 탐구에서 한 과목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국어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 쪽이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수영과 과탐에 이제 두 과목이 들어갔을 때 조합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또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표준 점수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국수영과가 동일하게 25, 25, 25, 25 이렇게 들어갔을 때가 가장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09점 정도로 이제 산출 점수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가장 낮은 그런 그 조합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과탐 비중도 조금 높고 그래서 15, 35, 25, 25일 때의 그 비중이 가장 안 좋은 그 내용으로 나왔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조금이라도 낮은 그런 쪽의 대학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영역별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반영 영역에 따라서 유불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반영 영역의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이제 지원할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희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의 특징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시에 희망했던 가군인데요. 성균관대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 계열입니다. 전년도엔 46명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6명이 줄어서 40명을 선발하고요. 수능으로만 뽑습니다. 그 다음에 국수영은 표준점수고 과탐은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수능 반영 영역은요. 국어 A20, 수학 B30, 영어 20, 탐구 30입니다. 3년간 경쟁률을 보면은요. 5대1에서 4.3대1, 6.9대1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5대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원 가능 성적을 보니까 이 학교는 이제 1000점 만점으로 계산하는데요. 표준점수 634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계산해 보면은 631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3점 정도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합을 살펴보면요. 수학하고 이제 과탐의 비중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불리한 조합 쪽에 속한다. 그러나 이제 점수 차가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이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하지만은 약간 좀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 계열이거든요. 가군에서도. 그래서 차라리 이쪽 계열을 이제 지원을 희망한다라면은 나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성균관대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대학이 있겠지요. 그쪽에서도 한번 전자전기 쪽을 꼭 고집한다면 그쪽에서 좀 한번 적정 수준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상향이라고 봤는데 그렇게 높은 상향은 아니고 약간 상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시에 희망하는 나군 대학인데요. 한양대 수학교육과입니다. 전년도에도 7명 뽑았고 올해도 7명 뽑으니까 많이 뽑진 않지요. 그러니까 많이 뽑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학생부 1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능은 이제 90%가 되겠고요. 역시 이제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이제 국수영이 표준점수가 이제 과탐은 변환 표준점수로 활용하는데 뭐 이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수능 반응 영역을 보면은요. 수학 국어 A가 20%고요. 수학 B 30%, 영어 20%, 과탐 30%가 되겠네요. 그래서 3년간 경쟁률은 4.2대1, 7.8대1, 5.2대1, 뭐 5대1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이 대학은 표준점수로 볼 때요. 만점을 900점을 가지고 환산하는데 852점 정도로 이제 그 지원 점수로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은 계산했을 때 854점이니까 플러스 2점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학과는 7명이라는 인원을 아주 소수 인원을 뽑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능한 걸로 나오긴 하지만은 또 모르죠. 우수 학생이 몰리면은 추정 합격선이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은 좀 참고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하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취약한 과목이 없이 점수가 이제 고르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조합이다. 2015학년도 지난해 최종 합격자 100분위 컷이 90.68%였으니까요. 학생의 100분위는 93.13%니까요. 아마 여기는 지원하면 현재로 봐서는 적정 수준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 대학을 살펴주시면 우리 학생의 생각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예,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군입니다. 서강대 전자공학이거든요. 36명 모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10% 들어가고 있고 수능 90%입니다. 역시 이제 국수형 표준 점수인데요. 과탐 변환 표준 점수고요. 국어 A가 이제 20%고 수학 B가 30%, 영어가 30%, 탐구가 15% 이렇게 이제 반영됩니다. 3년간 경쟁률은 4.6:1, 4.2:1, 6.4:1이니까 지난해는 조금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학생부가 반영되는데 10%라고 했죠. 이 10%는 출결하고 봉사만 반영되니까 이건 뭐 큰 학생부로 인한 어떤 변수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원 가능한 성적은 표준 점수로 보면 503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은 505점 정도로 보면 한 플러스 2점 정도가 된다고 보면 이제 적정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로 추천드리는 대학은요. 가군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입니다. 여기는 서울시립대 학교에는 인문 계열은 세무학과, 자연 계열은 도시공학과가 이제 가장 특성화된 그 학과고 또 가장 그 치열한 경쟁률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물론 이제 취업률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구는 성균관대 전기 전자 컴퓨터 계열이죠. 역시 이제 여기는 아까 지난번에 쭉 살펴봤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표준 점수로 계산해 보면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소신 있게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추가로 추천드리는 나구는 건국대 융합인재학부거든요. 과학인재 전형인데요. 여기는 점수가 이제 14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군입니다. 다군은 우리 학생한테 꼭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입니다. 많이 뽑진 않아요. 10명 뽑는데요. 일단 뭐 15, 35, 35, 15 이렇게 이제 뽑고는 있지만 여기는 그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접이나 신체 검사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제 군 계약 학과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공군 정교 이제 정보화 장교로서 이제 ICT 분야를 맡는 고급 이제 장교가 이제 되는 건데요. 4년간 장학금이에요. 이제 기숙사도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 장교로 일단 이제 100% 이제 채용이 되는 거고요. 7년간 이제 그 기간을 마치고 나면은 일반 이제 기업체로도 진출할 수 있고 뭐 외국 그 언어 연수 같은 경우 그런 특전도 주어져 있고요. 말 그대로 그야말로 아주 그 우리 학생이 지금 생각하는 쪽에 가장 가까운 쪽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군에 추가로 추천드리는 대학이 중앙대 창의 ICT 공과 대학인데요. 여기는 점수 계산을 해보니까 1점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학생이 소신을 갖고 이렇게 살펴본다면 처음에 합격은 안 되더라도 추가로는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상담 마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됐나요? 아, 네. 많이 도움 됐습니다. 네, 우리 학생 근데 아까 좀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사실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좀 대입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네. 좀 하고 싶은 일을 꼭 끝까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언니로서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 이후에 이제 변수들이 있으니까 정시 지원까지 좀 꼼꼼하게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